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100일 프로젝트 14번째 이야기. 폐암을 회복시킨 10분 명상.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의 한 목사가 절망적인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머피의 이론을 실천하고자 하루에 몇 번씩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쉬게 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발이 편안하다. 나의 복사뼈도 편안하다. 나의 다리도 편안하다. 나의 배 근육이 편안하다. 나의 심장도 폐도 편안하다. 나의 모든 존재가 완전히 편안하게 쉬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5분이 지나면 꾸벅꾸벅 졸음이 옵니다. 그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의 완전함이 이제 내 육체를 통해 표현되려 하고 있다. 완전한 건강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제 나의 잠재의식을 가득 채우고 있다. 신이 나에 대해 가진 이미지는 완전한 이미지다. 그러므로 나의 잠재의식은 신의 마음 속에 있는 완전한 이미지와 호응하여 나의 육체를 다시 창조한다. 이렇게 해서 목사는 완치가 불가능했던 암을 기적적으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리는 건강한 이미지가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별PM이었습니다.